일단 전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 풀백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 그쵸. 네, 지금 우리 팀 측면 수비가 뭐 걸레짝이죠? 붕괴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선수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근데 참 뭐랄까요, 그 락사라고 하죠. 네네.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저기 어떤 타팀 팬이 이 제목을 뭘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타팀 팬 입장에서 보면 뭐 인천 유나이티드 공략법 뭐 이제 이런 걸 하나. 아, 그거 그 인천 팬인데. 아, 인천 팬이야? 인천 팬이 그 인천의 경기력을 보고서 까내린 거야. 아, 근데 저는 이제 그 글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제목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뭐 대충 이런 내용이지 않겠냐. 일단 오른쪽 수비는 무인지경이다. 그냥 공격해서 들어오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 없는 그런 수준이다. 뭐 이런 내용이 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맞나요? 읽어봤어요? 아, 읽어봤는데 뭐 그런 내용이 있고 플러스로 얘기를 하면은 후반전에 몰았지만 한 골은 넣는다. 무조건 한 골은 넣는다. 지고 있어도 무조건 한 골은 넣는다. 그냥 참 뭐랄까요, 이게 이 정도 되면 전술을 좀 바꿀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지난 경기 끝난 다음에 그 말도 안 되는 패배를 겪은 다음에도 이제 감독 인터뷰 내용은 이제 미드필더 선수들의 뭐 위치를 조정을 하겠다. 문제점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좀 엉뚱한 데서 찾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감독님이 물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제 비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또 시선을 또 가지고 계시겠죠, 물론. 그런데 그런 접근은 좀 일반적이지 못한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하게 들거든요. 아무리 비전문가들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뭐 하루 이틀 축구를 봤던 사람들도 아니고 한두 명이 아닌 사람들이 일관성 있게 이렇게 똑같은 지적을 한다라는 거는 또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는 좀 돌아보시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은 부분이 분명히 그럼요. 있거든요. 결과적인 결과도 없으니까. 예. 근데 이 풀백 자원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쓸만한 풀백이 없어요,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지금 우리 풀백을 보고 있는 선수들도 전문 수비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전부 다 윙 출신이잖아요. 그쵸. 그냥 윙 출신에서 수비수로 포지션 변경을 한 거고 사실 풀백부터 시작한 친구들이 없어요, 선수들이. 그쵸. 아, 김용환 선수가 이제 아마 저기 어렸을 때도 이제 오른쪽 풀백을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저기 근데 일단 어렸을 때하고는 좀 다르니까 아무래도 일단 최종환 선수 중앙 미드필더 출신이죠. 그렇죠. 원래 오른쪽 윙어로 갔고. 네. 그리고 김진야 선수 청소년 대표팀에서 신나게 그 측면 공격수로 날아다니다가 아, 이제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풀백이 됐죠. 그리고 박종진 김대경. 선수, 김대경, 김대경 선수는 뭐 부상이라 이번 시즌 전혀 못 나오고 있고 그리고 김동민도 원래 풀백 출신이긴 한데 김동민 선수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풀백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 참 이게 그쵸. 그리고 곽혜성 선수가 물론 존재하지만 또 좀 이제 못 나오고 있고요. 명성준 선수는 아직도 이제 기량 향상이 좀 이제 많이 필요한 유망주고요. 아직 여전히. 그러면은 사실 선수 구성을 지금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이 부분을 보강을 할 거였으면 겨울 이적 시장 때 이제 영입을 했었어야지 되는 거지. 지금 뭐 이제 와서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이적 시장이 열릴 때까지. 그럼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하려면 저는 좀 그래요. 이게 전문적인 풀백 선수의 자원 자체가 좀 이제 적으니까 차라리 아예 3백을 가던지. 근데 3백을 또 가자 이제 중앙 수비수가 없죠. 없어요. 그것도 많아요. 예, 중앙 수비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지금 선수 구성이에요. 그럼 이 상황이면 이제 측면 공격수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뭐 최종환 선수가 나왔을 때 이제 그 앞에 송시우 선수 같은 경우에 차라리 한국 선수가 들어가 있으면 조금 난 것 같거든요?
이제 물론 육체적으로 이제 송시우 선수가 좀 여리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 존재는 하지만 일단 수비 가담을 할 때 일단 언어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이제 한국 축구의 어떤 그게 또 있잖아요 특유의 선후배 문화라는 것도 분명 또 존재를 할 거고 무시할 수 없어요. 예, 네, 그런 것도 존재를 할 거고 다른 것보다 작년에도 같이 뛰어봤잖아요. 그러면 좀 이제 다른 방향으로라도 이게 수비력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이 방법이 있을 것만 같은데 쿠비 선수가 이제 계속 지금 선발로 나오는데 물론 좋은 모습 보여주긴 하죠. 열심히 뜁니다. 예, 열심히 뛰고 그렇게는 착해. 예, 그렇기는 하지만 쿠비 귀여워. 우리 예전에 그 봉길 매직 시절에 사실 그 찌아고 선수 생각은 사실 안 할 수가 없어요. 찌아고 선수는 뭐 열심히 안 뛰고 발이 느렸나? 그럼요. 찌아고도 충분히 폭발력 있고 열심히 뛰었고 했는데 축구를 못했지. 예, 이 친구가 사실은 사실 근데 축구랑 쿠비도 좀 오버랩이 되긴 하는데. 아 그렇게 듣고 보니까 좀 예 유사한 스타일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볼 때 그 당시에 봉길 매직은 대체 왜 찌아고를 선발로 쓰지 않았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과거는 현재를 되돌아보게 하는 이정표 같은 거니까 역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열심히들 하세요. 아이고 또 선생님이 또 네 지금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진지한 접근과 고민 이게 좀 이제 코칭 스텝 차원에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당장 득점력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해도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실점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유 안 돼 영원히 못 이겨요. 그쵸? 그러면 참 그래 우리가 승부를 볼 타이밍을 좀 전략적으로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술적인 건 우리는 모르겠어요. 솔직한 말로 비전문가니까. 근데 전략적인 어떤 노림수라고 하는 게 너무 똑같으니까. 그쵸. 제가 아까 말하려고 한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 교체 카드가 거의 일관됐어. 무조건 윙어 윙어 가끔 가다가 공격수, 가끔 가다가 미드필더, 아주 가끔 가다가 측면 수비수, 이 정도 거의 똑같아요. 교체 카드가 거의 측면에서 나온다는 거는 문선민 쿠비 교체하는 거? 아, 그거는 거의 100%예요. 웬만해서 100%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생긴 거 있잖아요. 풀백 교체하기. 그치. 전반 끝나고 전반, 전반전에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이제 경기 몇 번 뛰는 거 조금 이렇게 보다가 이제 교체 선수 시키고 그러면 이제 전반이 끝나기 전에 다시 이제 다른 선수를 교체하는 그거는 진짜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아니에요. 그럴 거면 그 선수를 뛰게 하면 안 됐어요. 그렇죠. 그 선수가 전반전에 교체돼 나간 선수는 멘탈리티가 너무 무너져 버려요. 그거는 김동민 선수는 그래요. 그렇다 치겠는데 사실 이제 어제 경기에서 박종진 선수를 그런 식으로 뺀 거는 이거는 사실 모욕에 가까운 행동이 아닌가. 아니, 물론 그게 경기력이 좋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체로 들어온 최종환 선수가 경기력이 더 좋았냐 하냐면 솔직히 아니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빌드업이 조금 더 나았네 뭐 수비력이 좀 더 나았네 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체 카드는 뛰어나야 돼. 그렇죠. 경기 흐름을 바꿔줄 수 있고 경기 중에 뭔가 생긴 구멍을 보완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구멍을 아주 살짝 가린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교체라고 봤기 때문에 교체 카드가 결국 낭비된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후반전에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린 교체 카드를 전반전에 낭비해버린 거고 그리고 그게 두 경기 연속으로 나와버린 거고. 그러니까 전술적인 변화가 어렵다면 뭔가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이도 저도 아닌 전술과 이도 저도 아닌 교체 카드의 활용. 한마디만 더 그 얘기해봐. 어제 이정빈을 교체하려고 할 때 뭐 저뿐만 아닐 거예요. 모두 아마 저는 아니, 14번 그쵸? 예. 윤상호가 교체되겠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빨간 전광판에 갑자기 막 10번이 뜨더라고. 저는 그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드디어 미쳤구나. 아니 근데 난 근데 솔직히 그런 생각했어. 그때 이렇게 교체가 될 때 이거는 지금 너무 상대를 우습게 보는 건가. 상대가 한 명이 퇴장당했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1득점 이제 더 앞서 있었죠. 2-1 상황이었으니까. 네네. 우리가 앞서는 상황이라고 하고 상대방이 퇴장을 당했다고 해서 아 그때 아마 2-2였을걸?
아닐 거야. 2대1 상황이었을 거야. 근데 사실 2대2든 2대1이든 상관이 없어. 그 상태에서는 이기려고 해야. 아, 이정빈 나올 때는 그랬나? 이정빈 나올 때 2대2였던 것 같아요. 제 경우에. 그러니까 이기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길 생각을 하고 지금 선수 교체가 들어와야지 되는데, 너무 우습게 보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가 많으니까, 이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교체를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때까지 수적 우위를 과연 누리고 있었느냐? 전혀. 예, 그런 것도 아니었죠. 사실상 후반전에는 말컹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짜로. 네. 그, 특히 이제 말컹이 최정상 공격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큰 키에서 나오는 그 파워, 득점력이랑 그리고 유연한 몸, 신체 밸런스가 어떤 자세에서도 골을 넣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무서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무서움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은 신경을 안 쓴 건지 그걸 모르겠는 거야. 왜 그랬을까? 우리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구나. 아니, 나는 우리 전반에 저기 그 분호자 안 나왔잖아. 네네. 근데 상대방이 말컹이 선발 명단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어, 이거 상대방 감독이 스윙키를 한 건가 잠깐 기대했어요. 차라리 진짜 윤상호하고 분호자를 빼고, 아니 분호자를 교체를 해서 김대주 뭐 이윤표를 살짝 이렇게 올린다든지, 뭐 물론 그렇게 썩 좋은 생각은 아니겠지만 차라리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전봇대로 두 명을 세워버리면은 막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아니 어떻게 최종환하고 말공을 경합을 시켜? 세트피스에서? 나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그걸 봤는데 경합을 했어 나 진짜. 아 그리고 이제 뭐지 그 김대중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근데 저는 김대중 선수가 사실 어제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잘했어요. 하거든요. 그 정도면. 뭐, 그 조금 밸런스가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이제 공을 좀 뺏겨서 위험한 순간이 나오기는 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김대중 선수 잘해줬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대중도 공식 경기 뛴 지 되게 오래됐어요. 아, 그것도 그런데 특히 말컹이 들어온 다음에, 공주뽕 영화에서 초반에, 김대중 선수가 승리할 모습을 몇 차례 보여주면서 말컹을 좀 뒤로 밀어냈어요. 1.2선, 1.5선까지 좀 많이 밀어갔죠? 네, 조금 이렇게 뒤로 밀어냈어요. 근데 사실 말컹이 워낙 크잖아. 너무 크더라, 진짜. 그러니까 이제 공중볼 이제 어떤 싸움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선수인데 우리 DJ가 그 선수를 밀어냈다라는 거는 본인도 느꼈다라는 거 아니야. 아, 이거는 공중볼 경합을 하면은 이게 인천의 DJ가 졸라 높구나.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뒤로 내려간 거 아니야. 그럼 막말로 지금 우리 DJ가 무슨 국가대표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전성기 열어가는 이제 그 평범한 인천 수준 선수 아니야. 물론 이제 이 인천 수준 선수라고 하는 얘기는 저기 한석종 선수에게 얘기하는 인천 수준 선수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들 공감들 하시잖아요. 한석종 선수 딱 인천 수준이고 축구 겁나게 못해가지고 예, 딴 데 이적하면 안 돼요. 가면 어차피 방출 당하고 은퇴해야 돼. 그럴 거면 그냥 인천에 남아서 예, 그럴 거면은 그냥 뭐 축구 못해도 이해해주는 팬들이 있는 이제 인천에 남아서 이렇게 그냥 하던 대로나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럼 되지. 뭐 사실 뭐 딴 데 갈 뭐 이럴 수준의 선수가 아닙니다. 뭐 죄송해요 저기 김대중 선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DJ 2당을 이 당을 이끌어 주십시오. 네,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 아무튼 그래요. 그 정도면 사실 나는 김대중 선수 충분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의 지점에서 비판들을 많이 받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죠?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 그 밸런스 무너진 거? 네, 밸런스가 무너지고. 근데 그건 좀 작은 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선수들이, 물론 지금 누구보다 더 괴로운 게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자괴감 되겠죠 많이. 하지만 저기 어제 그 저의 분노를 정말 금치 못하게 했었던 이정빈 선수는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조금 아니 왜 볼을 돌려? 나 이해를 못하겠어. 볼 소유가 잘 안 되더라고. 그냥 템포를 좀 못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 템포를. 그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교체로 들어온 선수가 그 중요한 시점에. 그것도 이제 미드필드에서 아마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정빈을 넣었다라는 거는 기술이 있는 선수가 기동력을 갖추고 좀 휘저어 달라는 의미에서 넣지 않았겠느냐. 그쵸. 중원에 넣었을 때는
근데 아 물론 이제 뭐 제가 이제 빡대가리라 이제 우리 이제 감독님이 어떤 그 높으신 뜻을 제가 이제 캐치해내지 못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후반전에 교체 카드로 미드필더를 집어넣었을 때는 기동력 싸움을 하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건 또 수적 위에 있으니까. 예. 네. 그렇다라고 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것도 이제 못했어요 사실. 볼소이도 되고 패스도 되는 아길라를 빼고 넣은 교체였기 때문에. 그렇죠. 공격 전개를 포기를 하던지 거의 대체를 하는 수준에서 나와야 되는 교체였는데 이정기 선수는 많이 기대 못 미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발로 출전해서 오래간만에 이제 열심히 뛰어다녔던 이제 윤상호 선수.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윤상호 선수에 대한 실드를 미친 듯이 쳤습니다. 엄청 쳤어요 이 아저씨. 네, 미친 듯이 쳐봤어요. 친 게 16년이었어요 그게. 아니 그때는 잘했어. 근데 비판이 그때 제일 많았어. 그렇기는 했는데 사실 나는 그때가 제일 잘했다고 봐. 그때는 그리고 딴 거 다 떠나가지고 그리고 뭐 선수가 오랜만에 나왔고 그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 팀 선수의 슛을 맞는가? 아 그거 윤상호였어? 그거 완벽하게 들어가는 코스였단 말이고. 난 W석에서 봐가지고 윤상호였어. 그래, 아려서 뭐 누군지 몰랐어. 그거 무고사가 완벽하게 들어가는 코스로 찬 거였는데. 그래 이상한 데로 가더라 공이 갑자기. 아 울고 싶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부분은 뭐 사실 뭐 비판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긴 했는데요. 아쉽죠. 아쉬운 부분이었죠. 네,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근데 사실 우리도 미드필더의 로테이션 때문에라도 윤상호 선수가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 다시 적어도 2016년도 뛰던 만큼은 뛰어줘야 돼. 아, 최소한 그 이상을 15. 해줘야 돼. 아, 그래 15. 전남전. 그래 15 전남 전남전. FA컵 4강전까지 그 경기 때처럼 많이 뛰어줘야지. 그 경기급으로 매 경기를 해줘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뭐 일단 뭔데 더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워낙 우리가 이제 그동안 겪어왔던 경기들이 너무나 이제 사실 반추하는 것 자체가 이제 고통에 가까운 경기들이죠.